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목요일 희양수산. 오늘 양강망 19척, 유자망 9척 있네요. 경매가 시작을 했습니다. 칼치가 꽤 많이 잡혔는데 조기 사이즈는 좋습니다. 큰 것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씨알들이 좀 커지는 편이고요. 갈치는 아직 좀 아쉬워요. 이 앞배는 좀 괜찮습니다. 이 배는 좀 자라요. 그러니까 같은 위아래 두 띠가 있어도 배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틀립니다. 같은 한띠 얼마예요? 물어보시거나 뭐 이러시는데 가격 시세 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잡는 배마다 굉장히 틀려요. 얘는 이렇게 잘 자나요? 보시면 손가락 두 지판. 지금 여기가 풀치고 얘가 그 다음 사이즈라고 나왔는데 잘합니다. 그나마 크다고 지금 갓띠라고 해놨는데 몇장안 되고요. 갈치가 왜안 커질까요? 좀 커져야 되는데. 통치 민어 새끼죠. 개가 살이 많이 올랐어요. 어저녁에 애들 데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식사 했는데 꽃게 큰 것들 몇 마리 삶아가지고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우, 맛있어요. 달았어요. 자랑이. 하모, 꽃게, 병어. 입에도 갈치를 많이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치. 갈치, 이런 것들은 풀치. 보통 한 이렇게 네 가지는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양을 보시면 작고, 그다음 작고, 그다음 많고, 엄청 많고. 사이즈별로 한네 가지 보시면 됩니다. 풀치를 제하고 한세 가지. 그다음에 아주 큰 대갈치들. 대갈치가 좀 많이 나오면 가격대가 조금 안정이 될 텐데 아직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작년 대비. 이야, 조기가 좋아지네요. 조기들이 여기는 아까보다 더 많이 담았습니다. 총 키로수가 20키로 다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출석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쁘게 담을 시간이 없었거나 사람이 없었거나.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보시면 위에 얼른 봐도 한열몇 마리 이상은, 그 중에 한 다섯 마리는 큰 것들. 황서거, 황시리가 나왔습니다. 황서거 봄에 부드러워요. 봄에 젖도 담고 그냥 졸여서 통째로 먹으면 입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간재미도 나왔고. 이런 것이 수치예요. 꼬랑지 양쪽으로 두개 달렸죠? 수치. 얘는 암치. 아무것도 없죠? 수치, 암치. 덕자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덕자가 많이 나오면 중국 수출을 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망배가 오늘 9척이라 유자망이 조기하고 유자망 갈치들이 많이 나왔네요. 소속강치. 위판되는 파조기들은 조금 A급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파조기는 따로 유통이 되고, 유자망은 이렇게 마리갈치로 많이 나오고요. 유자망 갈치들도 씨알이 좋습니다. 마리갈치로 빼놓은 것이. 이렇게 해서 대충적인 스케치는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칠석으로 이렇게 조개를 담아놨네요. 아, 갈치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요. 이런 것도 지져 먹으면 맛있습니다. 양념장 넣어가지고 감자나 곰무 넣고 지져 주셔도 되고. 큰 놈들은 구워 잡수시고. 와, 여기 또 회장님 조기가 한 마리 있어요. 이런 것들은 30cm 가까이 되겠네요. 20cm 후반. 한 마리가 뭐 몇만 원대 하겠죠? 자,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지금 첫 배부터 매입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안강망 배를 좀 선호하셔서 어머님이 매입한 사진들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밴드 들어오셔서 구경들 해보셔요. 주말에 비 소식 있어서 확 추워질 것 같아요. 옷을 좀 단단히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